격과 용신을 정해드렸고요. 일간의 통분처는 하나도 없지만은 천간에서 힘 있는 글자끼리 다투기 때문에 종격은 안 될 것이고, 네. 정제격의 편인용신, 제격편인으로 성격되는 수준이죠. 그렇지. 그러면 이 을경합, 을경합이 풀리면서 만약에 성격이라기보단도 이사람나 골치가 좀 아파요. 왜 그러냐? 지금 편관이 떴어요. 오화의 튼튼하게 통근도 이게 지금 편관 이게 떴다니까? 아까 내가 제끼게 편관을 써먹을 때는 반드시 비급이 있을 때 써먹는 거지. 비급이 있으면 저거는 그냥 일관을 두둑이 펴려고 달아둬. 자, 그래서 월병합이 되느냐? 안 돼. 자, 병화가 계속 긴급을 흔들고 있는데 되겠어. 이사주는 그래서 이 병화를 날려야 돼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이 자진 반합이 수국이 어느 정도 병화를 좀 제압을 하고 있다. 지지에서 삼합이나 반합일 경우는 천간에 동했다고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약합니다. 그럼 언제 되느냐? 이 친구는 임계수. 이런 운이 좋은 운이에요. 임계수 신금 딱딱 이렇게. 예, 개축 임자 이런 운이 좋은 운이에요.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어떤 기반 학교도 괜찮을 때 다녔어요. 그렇죠. 예? 자, 그러면 임수가 와가지고 무토가 극하지 않느냐. 을목이 이게 절묘한 을목이에요. 예? 을목이 무토를 극을 해놨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제대로 극을 못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병화를 날렸어요. 그 SK 하이닉스 계열 뭐 회사에 근무한 회계사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43세면은 이미 뭐 쭉 잘 지내온 거네요, 대본적으로. 자, 그렇지. 자, 이제 임자 신에 이런 해수가 들어와서 해수가 들어와 병화의 통근처를 막 흔들어 제끼 주니까. 네. 어? 그래서 이 2020년 현재 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지금 해대운이네, 해대운. 네. 직장 상사가 자기를 너무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다른 회사를 이직하고 싶어 해서 자꾸 몰래 여기저기 서류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있대요 지금. 그래서 그 왜 이러는 거냐, 언제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고, 그 다음에 2015년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어차피 결혼하자마자 몇 달 안 살고 그 바로 네? 별거에 들어가고 바깥에 애인도 이 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네, 좀 힘들대요. 근데 현 남편이 뭐 월급도 뭐 연봉도 많고 그러는데 되게 짜증나고 힘들다고 하고. 근데 지금은 뭐 딱히 힘들 게 없을 것 같은데. 근데 경제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? 자, 경자는 아니 어차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경자랑 대인 거죠. 금년이 힘들어요. 이유는 뭐냐? 아니, 자수가 들어와가지고 자우충 해서,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. 근데 지금 이 경금이 들어오면 얼마가 화를 해요. 격이 묶인 거예요. 재혼해서 격을. 자, 여기는 지금 경금은 충하고 있기 때문에, 예? 예? 어차피 이거 하나로 바빠가지고 아무 일도 안 돼. 에? 일간의 경금이 을목을 묶지는 못해도 세운에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는 묶는 거그 다음에 지금 자수가 지금 지지에 자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수가 와가지고 이거 잠이 형살도 발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. 형살도 좀 약간 있지. 왜냐면 이 자수가 들어오면 이 와하고 충하고 바꾸거든. 사실은 와하고 충하고 바꾸면 여기 형살 잠이 온다. 그래서 금년은 이래저래 여자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. 그 다음에 그 대운 지금 지지가 해수인데 해수가 이제 뭐 언젠가 한번 여쭤보면 그렇게 하는데 해수가 와가지고 해묘합이 되기 때문에 자묘형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이때 그 지금 자진 속이 형성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. 예. 이미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.
해수가 와서 수가 강해져서 잠의 형상이 된다고 봐야지 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맞는 거죠. 예. 해묘합으로 뭐 식상생재가 돼서 저쪽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. 그렇지. 예.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자수가 바로 옆에 있을 때 형은 항상 옆에 있을 때 하는 건데 이 사주는 바로 옆에 없어도 하는 거예요. 왜? 이 자지는 합은 이게 수단 말이에요. 예? 그래서 산합은 자수도 포함하고 있고 해수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행사를 해요. 그러면 여기서 행사를 누가 만들어주느냐? 이 진토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. 행사를 되게. 진토만 안 했으면 자수하고 묘목하고 떨어져가지고 행사에 작용 안 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이 사람은 남편 보고 없는 거예요.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형을 당한다. 예? 남편으로 인해서. 남편이 연봉이 연봉이 얼마가 되든, 그 다음에 이 경진이 개강이야. 이 자식. 예? 개강 사주자. 예?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차피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. 그 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남편에 들어가야 되나, 편간도? 이게 아주 뒷골시리게 옆에서 계속. 일관. 이 편간이 인간이란 말이에요. 예? 아주,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, 맞네, 맞네. 그러면 이놈하고 헤어지고 딴 놈하고 결혼하면 참 잘 살 수 있을까? 절대 안 그래. 자기 사주 형태가 저렇게 생겨버리면, 그냥,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, 그냥 편해. 그럼 지금 이 사주는 저는, 을경합이, 아니, 병화가 경금 때리느라고 을경합이 못 되는 걸로 못 보고 된다고 봤었는데, 일단 못 된다고 했으니까, 그, 을경합이 풀릴 때, 을목이 그 병화를 생하는 재생살이 만들어지면서 힘든 것이 우선인가, 아니면 무토 편인 덕분에 재격편이 되면서 무토가 병화 편관의 그런 흉폭함을 살인상생으로 소통시켜주는 게 먼저인가, 뭐, 이거. 그거는 이제, 합이 풀리면, 각광으로부터 먼저. 그리고 을목이 무토를 극하는 게 문제. 그러면 재생살은 안 되지만 어쨌든 살인상생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전사주에서는 이 병화가 투관이야. 병화가 안 떴으면은 참 아름다운 수는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의 또 단점이 뭐냐면 인간이 약하다는 거죠. 그런데 어찌됐든 인성이 나타납니다. 인성도 힘이 있잖아. 그래서 약하지만 종재가 안 되고 무토하고 을목하고 다투기 때문에 종이 안 되고 그냥 직격으로 들어가는 거죠.